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금요일에 저희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이후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엄청 늘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루키여서 구독자가 한 예. 1500명밖에 네. 없었는데 예. 한 20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의 그 파워에 깜짝 놀라서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단기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아, 그냥 뭐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네. 위로 천정은 뚫려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직접 이제 영상 말고 직접 네. 강의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네.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은 주제가 더 재밌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네. 전기차 테슬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테슬라 먼저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굉장히 주가도 좋고 실적도 이번에 잘 나오고 하는데 이 성장이 지금 차트로도 그냥 보이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네. 실적을 그저께 발표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최근에 많이 맞습니다. 올랐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 정도 몇 주 사이에 올랐는데 이제 예상을 부합하는 진짜 좋은 실적이었고 그 주가가 어제도 더 오른 것을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1,000가 아니고 지금 $2,000 뭐 좀 제가 약간 좋게 생각 안 하는 그 저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3,000까지 얘기하는데 $2,000를 가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준비한 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좀 공격적인 그 애널리스트나 이제 투자가들의 그 논리를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시총 2조 달러 네. 주가 기준으로 $2,000가 나오나 이제 그게 조금 최근에 이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상당히 이게 참 그 재미있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미국에서 주식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한 10조 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따져보면 우리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한 13% 들고 있으니까 그게 한 50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거에 한 5분의 1만큼을 한 미국의 테슬라라는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투자가 입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만 건데 보통 그 어닝콜 때 이런 CEO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약간 얘기가 있는데 네.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 기본적으로 CEO가 참석을 하죠. 그래서 뭐 애플 같은 때는 팀 쿡이 그렇죠. 참석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CEO가 참석을 하고 그 밑에 CFO하고 다른 임원들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뭐 한국도 보면 삼성전자가 보면 대표이사랑 그 관계되는 그 사업 부문 부문장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안 한 것은 뭐 크게 그 저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분기 실적에 나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몇 년 안에 이분이 이제 테슬라가 진짜 궤도에 진입을 하면 네. 그 생산 기준으로 이제 지금 연율로 한 100만 대 정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500만 대 넘어가고 진짜 궤도에 진입하면 본인이 좀 더 다른 개인적인 관심 그게 뭐 화성 프로젝트건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되건 그런 쪽에 올인하기 위해서 상근 CEO 역할을 그만두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월가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렇습니다. 이슈인데 네, 어쨌든 주가에는 좋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사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성장을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가들이 어떤 때 너무 단기적으로 뭐 1, 2년치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한 최소 5년 뭐 한 10년 정도까지 수치를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테슬라가 발표한 걸 보면 과거 5년 동안 판매 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1년에 팔렸나 기준으로 연 71%씩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24만 대를 팔았거든요. 70%가 넘는 예, 그러니까 그 추세는 계속되고 좀 더 강조한 부분은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자신 있게 연 50% 이상 판매를 증가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1, 2년 전만 해도 불과 뭐 6개월 전만 해도 일론 마스크나 테슬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얘네들 과장하는 거 아니야. 좀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약속한 걸 거의 달성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경영 성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일부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그 모델 그 출시는 조금 지연이 되지만 경영 성과 돼서는 자기네가 약속한 걸 지키거나 오히려 상향 그 초과하는 부분도 있어서 점점 월가들이 애널리스트나 투자가들이 더 믿게 되는 것이 가장 이번에 그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여기 저 그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테슬라 그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전 세계 내연 기관 지금 뭐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마켓 시어가 점유율이 3-4%밖에 안 되니까 내연 기관을 보면 과거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성장률이 없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차, 뭐 GM, 포드, 복스와겐, 도요타 이런 회사들 이제 올해 그 예상 수익 기준으로 펄을 보면 거의 다 10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나머지 일반적인 내연기관 업체들은 이제 의문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에 성공적인 변신을 전기차로 하는 회사들은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과연 어떤 회사가 될까 이제 그런 그 물음표가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실적 보면서 예전에는 보게 되면 그 돈을 못 벌었으니까 상당히 폄훼하는 내용도 많았지만 내용이 나와주면 이거 탄소 배출권 시장 아니냐. 이거 이걸로 왜 돈 번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자꾸 뭐라 하시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제가 이번 시점 보고 놀란 게 이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S&P 500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네.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의 퀄리티가 좀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 총 이익률 기준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배출권 같은 특별 항목들 빼고 자동차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이 29%. 그다음에 전사적인 영업 이익률이 15%.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이 경기 좋을 때 안 좋을 때 사이클을 평균을 내면 업계 전체로 한 5% 봅니다. 4-5%. 그러니까 10% 이상 이익률을 내는 데가 슈퍼카를 만드는 페라리 이런 데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마진율이 되게 낮죠. 현대차도 10% 영업이익률 넘어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업계 평균으로는 평균 4-5% 이익률을 내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15% 영업이익률을 냈고 아직 100만 대만 파는데 근데 이번 콜에서 계속 강조됐던 내용이 우리가 이 판매량이 늘어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고정비를 그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 후년 계속 이제 그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고정비가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익률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애플 정도의 영업 이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20% 중반대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그게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택도 없는 소리다. 뭐 그럴 리가 있냐. 일론 마스크의 희망이지.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주목을 더 받고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봤는데 실제 애플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ASP 즉 판매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는 형태고 지금 테슬라는 쭉 조금씩 내리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S모델, X모델 이런 거 위주로 할 때는 한 7-8만 불 됐다가 이번 분기를 보니까 4만 8천 맞아요. 달러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보면 모델 3나 Y가 판매 단가가 한 6-7천만 원 하니까 그렇죠. 우리 한 5-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경영을 잘한 거예요. 저처럼 막 먹으면 안 됐고 종이 한 장 낚였을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 채팅창이 뭐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사실 그렇게 뭐 낮다고 높다고 이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뭐 $1,000 미만이 매수 찬스다. 어떤 분들은 지금 좀 높다. 이게 뭐 주가 가지고 약간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그리고 이런 뭔가 업계 판도 그 가운데 있어서 테슬라는 지금 다음 자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거 약간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면 전기차 중에서 그 테슬라 마켓 쉐어가 한 65%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가 네. 전체 자동차 시장의 5% 미만이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중국, 유럽 같은 데 10%를 훌쩍 넘었지만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모델 Y를 제가 한 6개월 전에 시승을 해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다음 장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물량 증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정말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요. 이제 테슬라 말고도 다른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서도 전기차를 빠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존 브랜드에서 나오면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자. 이제 그러면 실수를 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뭐 클라우드의 무슨 아주 그 파생 그런 상품 서비스를 이제 투자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 6, 7년 전에 홍콩에 살 때 이제 친구 테슬라를 처음 타보고 감동을 해서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패밀리카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쓴 지 한 4년 됐습니다. 아, 이미 쓰고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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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모델이시라고요? 아, S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제 부산에서 의사분들이 좀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해운대에서 그 호텔 저희가 묵는 호텔에서 그 폴쉐 타이칸이라고 여기 진짜 사진도 야심작으로 네. 그 내놓은 그 전기차 시승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 뭐 같이 타보자.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은 전문 카 레이서십니다. 이분하고 같이 탔는데 저는 한 120km 몰았는데 이분이 한 180km 갈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그 차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복스와겐 그룹이거든요. 네. 그 폴쉐가 그래서 진짜 이 전통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를 진입하면서 테슬라와의 이제 진검 승부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근데 뭐 꼭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게 시장을 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소비자들이 물론 이제 고가의 차긴 하지만 타보면서 야 이게 전기차들이 이제 제품이 확실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구나 이제 그런 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본부장님이 전기차 사신다고 하면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저는요. 네. 전기차는 꼭 테슬라가 아니어도 네. 국내 차 한번 사보고 싶어요. 국내 차. 저도요. 네, 저는 한국, 네. 그 제네시스에서 이번에 나오는 GV60. 네. 아 있습니까? 이제 나오거든요. 나옵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약간 그게 좀 어디 가면 저는 좀 멀리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제가 다 멀리 있어갖고 이게 꽂을 데가 없으니까 전기차 걱정, 충전 못 하고 시스템이 있는데, 예. 근데 혹시 교수님도 일반적인 네. 질문이지만 보통 멀리 가실 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전기차 충전을 사용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차는 S 모델 중에서 뭐 제가 교수니까 좀 제일 저렴한 걸 사서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갈 때는 네. 편도는 충분히 되지만 네. 왕복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거기 현지에 도착하면 어디에 충전할 거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부산은 한 번에 못 가고 못 가죠. 그래서 뭐 강원도 가는 건 전혀 문제는 없고 뭐 근교에 한 50km에서 100km 거리 뭐 인천공항 같은 데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또 장점이 워낙 많아서 제 생각에는 전기차 보급은 뭐 계속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뭐 디자인도 그렇고 전기차의 성능도 그렇고 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테슬라를 타려는 분들은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를 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경험 같이 해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은 되게 그 저급 단계의 자율주행이고 실제 네. 이제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미국 감독 당국이 쓰지 말라고 테슬라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실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구글의 그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을 가장 네. 앞서 있는다 그랬는데 거기가 한 2년 전에 그 아직 뭐 상장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가 한
200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펀딩할 때는 한 20, 30조, 30, 40조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상용화가 이제 아주 멀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5년, 10년 내에 길거리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점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만 사상 최고치 실적인지 앞으로 이게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물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분기 실적 하나 갖고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그 베를린 그 독일의 베를린 공장을 완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텍사스 오스틴에 그러니까 본사도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네, 이제 텍사스로 네. 옮겼죠. 거기도 이제 공장을 완공을 해서 그 텍사스 공장은 이제 곧 바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베를린은 여러 가지 그 노조가 또 독일은 좀 세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네. 비슷하게 네. 그다음에 환경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거기는 이제 대량 양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뭐 올해 한 3, 40만 대 많이 보는 데들은 150만 대까지 생산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2022년이네. 그러니까 그 금년 대비 또 한 40, 50% 이제 물량이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면 지금 뭐 워낙 그 주문이 많아서 그 수주 잔량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미엄 모델 중에서 판매량이 1위인데 모델 Y는 전 세계 모델 중에서 지금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모델마다의 그런 판매량이 조금 다르고 선호도가 다른데 여기에도 뭔가 테슬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델 3나 Y나 이제 같은 플랫폼을 네. 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일론 머스크가 단일 기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반드시 모델 Y가 될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뭐 지금은 시장이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제가 한국에서도 봄에 네.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그 시승 예약만 받았는데. 이게 3초 만에 다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부탁을 해서 모델 Y를 탔는데 이제 제가 이미 S 모델을 3년 반 탄 상황에서 모델 Y를 탔는데 제가 결론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10점 만점에 11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물론 이제 대시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진짜 심플한 디자인. 그냥 15인치 그 스크린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500km가 넘고. 그러면 이제 부산을 저희가 그 편도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 골프채가 4개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일차나 유럽차들은 골프채가 2개, 3개밖에 안 들어간데 이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내 공간이 넓다. 그만큼 넓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성공하는데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좀 준비해 주신 거 자료 보니까 스타라우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론 머스크만 쳐다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뛰어난 게 이 그 핵심 인물을 진짜 잘 발굴해서 모든 권한을 주고 그분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런 그 사람을 그 용병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결국 회사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그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JB 스트로베리라고 이제 이분도 스탠포드 출신인데 그 뭐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마피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죠.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IT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JB 스트로베리 결국 그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갖는 게 배터리 관리 기술, 소프트웨어 능력인데 그 부분을 이 부분이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R&D 제조 공장. 그래서 그 메가 팩토리라는 것도 이분이 도입을 해서 모델 3 양산까지 다 본인이 관할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고 근데 이분은 이제 2년 전쯤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 이제 고문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제 그 자기가 뽑은 젊은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이제 남아서 그 테슬라의 경쟁력을 더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테슬라 이제 앞서서 잠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2,000에 대한 그 배경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아니니까 네. 이제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한 $900 거의 육박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2,000, $3,000 그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 택도 없는 소리다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가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물량이 매년 50%씩 5년 동안 성장을 하면 이제 금년 매출액이 한 520억 달러쯤 될 건데 한 60조쯤 되죠. 네. 그래서 50%씩 5년이 증가하면 2026년이 되면 매출액이 4천억 달러, 50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판매 대수가 금년 100만 대에서 760만 대, 5년 후가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2026년에 순이익률을 20%로 가정하면 순이익이 800억 달러가 나올 겁니다. 거의 네. 100조. 그러면 여기에 근데 지금 뭐 애플이 순이익률이 20%가 넘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2026년 5년 후에 순이익 예상치 곱하기 25배. 애플의 지금 퍼가 한 25, 6배 되니까 예, 그러면 예. 시총이 2조 달러가 나오고 이게 한 $2,000 주가가 되는 건데 이런 주장이 하여간 조금 점점점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다. 이제 그러한 논리를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이것에 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으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로 좀 삼고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투자를 할 때 암만 좋은 기업도 항상 리스크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아직까지 그 이익 규모 대비 밸류에이션 퍼가 높습니다. 100배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큰 공장을 갖고 있는 게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미중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3분기 콜에서 계속 중국은 수출 전진 기지다. 순수 내수용이 아니라 유럽에 미국에 수출한다. 그걸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변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분 일론 머스크 관련된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항상 돌출 행동을 가끔가다 하시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애플이 자동차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기차를 통해서 결국 자율 주행으로 가는 것. 왜냐하면 그 특허 파이프라인 같은 걸 보면 애플이 그 자율 주행 관련돼서 많이 지금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물론 이제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뭐 몇 달 사이에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 장기적인 이슈고 주가는 항상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더 있다면은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 그렇습니다. 관계로 오늘 아쉽게도 근데 이건 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200% 성장한 네네.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5주 됐는데 네.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 네. 지금 열심히 네. 저 뭐 일주일에 한 5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일주일에 5개씩이나요? 너무 많이 올리시는데요? 예. 많이 올리시는 아니요. 뭐 15분짜리니까 아, 네. 한 두세 시간 찍거든요. 한 번에. 쉽지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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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여러분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 교수님 채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